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오늘 시장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보기 앞서가지고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만 들으실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저희 요 내용을 음성으로 또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 이제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강보합권의 마감이 나타났었고, 환율이 이제 1194원 11전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7월 31일 시장 특징 두 가지 정도 잡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확산세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사태가 빨리 종식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슈로 뽑았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LG화학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전지와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전망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 있었던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실업을 발생했을 때그 수당, 우리나라도 이제 신청을 하죠.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 아, 지금 현재 고용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7월 23일까지는 130만, 7월 16일까지, 그죠? 7월 16일까지는 130만 건을 기록하면서 하향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최근에 이제 7월 23일에 141만 건이 발생했고, 오늘 143만 건이 발생했어요. 오히려 조금씩 더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이 실업수당 청구권이 상당 부분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재확산 여지가 나타나면서 실업수당을 청구권 수가 다시 한번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경제 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부분으로 지금 흘러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 다시 한번 더, 유행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높아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시장이, 실업수당 청구권이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종식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험난하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한 개가 바로 존슨앤존슨사에서, 이제 인체 실험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올해 안에 과연 백신이 나올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결국엔 지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는 유지될 수 있고, 거기에 FOMC에 대한 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제시는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나스닥 기술주들, 바로 언택트 관련주들이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세가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도 함께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진단 키트 관련주에 대한 이슈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 자, 증권가에서는 시젠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7% 정도 상승할 것이고, 이런 흐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이전까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자,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을 반영을 한다면 꾸준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신한금융투자는 시즌에 올해 매출액이 9,314억 원, 영업이익이 5,7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3% 또는 2,447%에 대한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을 추정을 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중소기업들의 진단 키트 수출 규모는 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0% 급증했다라고 밝혔다. 자, 요 뒤에 요 내용이 중요하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 실적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더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시젠이 그러면 그 실적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어떤 정도에 대한 매출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런 지금 777%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5,711억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5,711억 원을 발표했을 때에 대한 우리가 지금은 PR 밴드를 한번 구해 보시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5,711억이라면 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그러면 여기가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한 개를 지어야겠네요. 자, 그 5,711억이죠. 여기에서 시젠에 대한 주식 발행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현재 주식 발행수가 2,600만 주거든요. 그 2,600, 234. 자, 이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자, 주식 발행수를 입력하고 현재 주가가 26만 400원. 자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PR 밴드가 한 11배 정도로 아직까지도 저평가. 우리가 연간에 대한 부분을 예상 밴드는 아직까지도 11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14,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64,000원까지 올랐는데. 자, 그만큼 이제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는데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자, 오늘 시젠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신속 진단 키트가 미국 FDA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주가들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EDC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넘어가는 시점인데 저는 지금 이제 넘어갈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연결 실적이 상당 부분 나타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런 실적 관련해서 지금 넘어가는 종목군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주가가 한번 휘청거립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가 단기 고점에 대한 영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작정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단기 고점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런 가격대가 27만원 전후에서 한번 걸릴 여지가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근데 올라갈 때마다 지금 보면 5일선을 지금 떠서 올라가는 이 시점이라면 우리가 요거를 3일선으로 잠깐 고쳐보시면 자 어때요? 3일선을 지금 물고 가는 급등 차트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30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은 너무 무리해서 지금 자리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눌림 목적인 차원에 지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적 발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실적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 30만원 전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발표를 한다면 그때는 단기적인 고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다시 한번 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름보다는 또 가을, 겨울철에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확산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상극이 바로 백신과 치료제겠죠. 그러면 이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쯤 출시가 될지 여부가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상향은 지속된다. 다만 백신과 치료제 등 관련된 뉴스도 함께 살펴보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정부에서 뭐 K-방역 또는 지금 K-바이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뭐
헛소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승인, 수출 허가를 받았던 기업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유튜브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안에 실적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2분기에 대한 경영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매출액이 6조 9,352억 원을 발표해가지고 전분기 대비 3.1%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가 늘어났어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7%가 전분기 대비 늘어났고, 전년 동기 대비 131%가 증가했습니다. 자, 분야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화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석유화학기업, 그리고 전지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 자, 석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OPM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동차 전지에 대한 흑자가 나타나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4,347억 원은 석유화학 쪽에서 드러났고, 자, 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1,555억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전지 분야 때문에 주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지 분야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조금 더 주어졌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매출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은 이 석유화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것을 우리가 단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자, 4,347억이었고 1,555억이 두 개 합쳐서 이제 영업이익인데, 자, 여기에서 차지하는 4,347억 같은 경우에는, 자, 오고고. 그럼 어때요? 73%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1,555억 같은 경우에는 26%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의 영업이익의 73%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분야도 상당 부분 지금은 earnings surprise 기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 세 가지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그럼 그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그대로 드러났고, 2분기에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특히 석유화학 분야라든지 전지 분야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 거죠. 이 부분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셀을 만드는 업체들이죠. 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지의 하나의 형태, 하나의 그 단위를 얘기할 때 가장 큰 단위가 셀이거든요. 그럼 그 셀을 만드는 업체들 밑에 협력 밴드 업체들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죠. 특히 우리가 2차전지의 4대 요소를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분리막, 두 번째가 전해질, 세 번째가 음극, 네 번째가 양극입니다. 자, 그럼 음극, 양극,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그리고 전해질, 전해액, 뭐 똑같은 뜻이에요. 대신에 전해액과 전해질은 물질과 용액이라는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요 네 가지가 요소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나 또는 일진 머티럴지나,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음극재, 양극재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겠죠. 자, 에코프로 BM도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럴지도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고요.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자, 주가가 좀 더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삼성 SDI도 그러면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은, 자, 삼성 SDI 실적 발표를 했었죠. 제가 착각을 좀 했었는데. 자, 그죠. 삼성 SDI가
2분기, 그렇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에서 삼성 S대 실적이 좋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좋은 실적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음극재, 양극재 또는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공정 장비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정 장비 안에서도 CIS라든지 앞서서 P&E 솔루션이나 또는 NS 그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 안 드렸더라도 저는 2차 전지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LG화학에 대한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였습니다. 오히려 영업이익을 까먹는 역할을 했지만 이게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유화학이 약 50%를 차지하고 전지사업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상당 부분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상당히 선방을 잘했던 거고, 전지사업 분야는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는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매출 비중이고 위에는 밑에는 영업이익인데, 자 이런 부분 자체를 판단하시면서 전지사업 분야는 매출액도 늘었지만 특히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자, 세 가지 종목, 효성 첨단 소재, 어보 반도체, 그리고 캠트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그 글을 제가 수정을 안 했는데요. 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이어 코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탄소 섬유인데요. 자, 타이어 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석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신소재, 타이어 보강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꾸준한 이제 매출처를 기록하고 있고,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 현대차에 공급한 업체가 바로 일본 도레이산입니다. 근데 이 일본 도레이산에 대한 탄소 섬유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할수 있는 업체가 이제 효성첨단 소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을 판단했을 때는 그런 탄소 섬유를 국산화할 예지가 높다. 앞에서 8월 달에도 한번 급등 나왔던 것이 바로 탄소 섬유 관련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뉴스였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들어올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보 반도체. 어보 반도체가 이제 신고가를 갈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MCU가 국내에서 지금 점유율 한80% 정도 가전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좀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원 종목이기도 했고, 급등이 두번 넘으면서 50% 이상이 올라왔었는데,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바뀔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 캠프로스는 키워드가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어떤 국산화냐?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불소 수지를 현재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국산화로 대체되었을 때약 매출액 1,000억 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가능성 있는 국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 변화는 좀더 기대감을 가지고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상에서 보면 아직까지 저가 권역에서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좀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확인을 해 보셨고요. 마찬가지로 음성으로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들어볼 수 있겠고, 제가 문자 서비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와우넷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또 거기에 대한 구매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7월달, 오늘 7월 31일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7월달도 상당히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손절하는 종목군들도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1차 목표가 이상까지 올라오고 또 급등한 종목도 7월 달에는 상당히 많았고요. 가장 높게는 130%가 올라간 종목도 있고 그다음 89%, 58%, 43%, 41% 많은 종목군들이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주도하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었지 않나. 앞으로도 이런 선점할 수 있는 종목군들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7월 말까지 DAG 7월 말에 대한 부분인데 7월 24일부터 또다시 급등한 종목군이 많았습니다. 코맥스 최근에 또 급등을 했고 한독도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대부분 다 1차 목표가 그 2차 목표가 올라오는데 또 요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8월 달이 되면 또 여기에 있는 아직 안 올랐던 종목군들도 또 추세적인 상승을 보면서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급등한 종목을 사기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처음 진행하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유튜브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시장을 선도하고 선점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식시장에서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 5%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정부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5%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8월 달에도 정말 또 잘해서 우리가 아이고 양도소득세 나중에 내면 어떡하지 이런 행복한 걱정을 할 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8월 달도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흐를 것 같고요. 다만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줍니다.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베케이션 시즌에는 거래량이 좀 주는데요. 그럴 때는 항상 개별주가 움직인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개별주에 또 강한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한 만큼 또 8월 달에도 좋은 기업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실제 계좌 매매도 3개월 100% 이상을 낼 수 있는 정말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사랑해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하고 또 직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회원 모집 중이니까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든지 또는 고객센터 1599-0700번으로 문의를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직접 결제하시면 3일 추가 증정 이벤트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한 달 동안 기대보다 더욱더 높은 수익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도 기대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8월도 즐겁게 주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들 옆에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